짠. 7개. 7개가 완성됐어요. 짠, 짠짠. 7개를 만들고 2탄에서 합체시켜 볼게요. 길다. 와. 그 다음에 뒤로 돌리면 반씩. 짠. 칩을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짠. 칩. 네모. 짠. 귀엽다. 큐브 매직 서클 만들어 볼게요. 빨지노 초파남보 7가지 색상을 사용하거든요. 색종이 7장. 색종이 7장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면 돼요. 해볼게요. 방구잉어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아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2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2번 타서 또 한 번 네모 접기. 이렇게 길쭉한 길다란 네모에서 위에를 한 장으로 되고 밑에가 두 장으로 되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위에가 한 장으로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단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으면 이제 이 네모가 중요해요. 이 네모에서 끝쪽, 바깥쪽에 항상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깥쪽 선에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세모를 접었으면 펴서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을 해서 손가락을 넣고 약간 눌러주면 집 모양이 만들어져요. 집이 중요해요. 집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집이 항상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집을 만들고 집을 만들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집의 뒷모습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이면 안 돼요. 집은 항상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길쭉한 네모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집이 항상 이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집을 왼쪽에 위치를 시키고 집 모양의 지붕 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위에 일자 부분을 집에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세모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잠깐 뒤에 돌려볼게요. 집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이 선을 이용을 해서 또 집을 만들 건데 밑에 있는 집을 하나 그대로 놔두고 밑에 집 지금 접은 큰 네모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접은 세모선이 안쪽으로 꺾여 있어요. 그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지붕에 세모를 만들 거예요. 크게 이렇게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지붕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집을 만들고 뒷면에 큰 세모를 만들었으면 다 펴주세요. 다 피면 이렇게 이 상태로 둬야 돼요. 가로선이 있고 X표가 왼쪽으로 오게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반선을 접어서 원래대로 처음 시작하는 거랑 똑같이 이 모양으로 놓아두세요. 조금 전에 이쪽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할게요.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기축한 네모를 중심으로 가져와서 반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네모 기축한 걸 접었으면 이 네모가 중요한데, 이 네모의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 가장자리에 맞춰서,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세모 손가락을 껴서 누르면 집이 만들어져요. 집, 집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집이 만들어졌으면 또 뒤로 이렇게 집을 뒤로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집이 항상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왼쪽, 왼쪽에 집을 두고 집의 중심선 세로선에 맞춰서 뾰족한 지붕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뾰족하게. 그러면은 집은 항상 그대로 두고 이 위에 날개 같은 부분에서 큰 세모를 만들었으면 손가락을 넣어서 지금 접은 세모 선을 이용을 해서 집의 뒷모습에 지붕을 만들고 큰 세모를 만드는 거예요. 뒤를 잠깐 돌려볼게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성당 같이 생겼죠? 집. 우선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는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접힌 선 그대로 세모를 내려서 집 지붕에 세모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고 얘를 올려서 이렇게 들어요. 이거를 들으면 안에 이렇게 집의 밑바닥 부분 여기 손으로 잡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지금 접었던 선에 의해서 이렇게 양쪽 옆을 누르고 양쪽 옆을 이렇게 누르고 지금 이 부분은 엄지로 넣고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꽉 누르면 집이 만들어져요. 집, 앞뒤. 짠. 이제 집을 만들었으면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좀만 힘내세요. 집을 만들었으면 집 다음에는 이제 네모를 만들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흰색 부분은 흰색이 보이는 부분은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로 양쪽, 그 다음에 뒤로 돌리면 또 흰색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세모로 접는 거예요. 양쪽 다. 그 다음에 네모를 만들고 싶은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네모가 돼야 되는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이 뾰족한 부분을 세모로 이렇게 접어서 짠, 네모를 만들었으면 지금 접은 세모를 펴서 이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튀어나온 네모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짠, 세모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 세모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짠,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달린 세모가 만들어졌어요. 완성. 요거를 똑같이 7장을 만드는 거예요. 7장. 그러면은 방구 이모는 이렇게 몇 장 만들어 놨거든요. 짠. 이제 몇 장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만들기 잘 따라해 보세요. 색종이를 두고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조끼를 두 번 할 거예요. 펴서 돌려가지고 다른 방향도 네모. 그 다음에 들어서 한 장으로 이어진 부분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너클거리는 부분이 밑에 쪽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중심선에 맞게 반으로 접어주고 길쭉한 네모를 접었으면 중요한 건 겉에 가장자리, 끝부분이 중요해요. 거기 끝부분에 맞춰서 끝에다가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고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을 해서 펴서 집을 만들어줄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서 위에서 쫙 눌러주면 하얀색 집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집이 만들어졌으면 집이 이쪽 왼쪽에 있어야지 쉬워요. 왼쪽에 집을 딱 놔두고 뒤로 돌려주세요. 돌렸더니 집이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네모를 이렇게 들어서 접는 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집을 왼쪽에 위치시킨 다음에 집에 세로선에 맞춰서 지붕 뾰족한 부분을 짠 하고 집에 지붕의 뾰족한 부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그 큰 네모를 안에 손가락을 넣고 지금 방금 접은 선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큰 집을 만들어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완성. 보면 뒤를 보면 이렇게 집처럼 성당처럼 되어 있어요. 우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큰 집. 그 다음에 다 펴주세요. 다 펴서 두 번째 집을 이제 만들게요. 어떻게 하죠? 여기 가로선이 있고 X표 접힌 선이 항상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이쪽 접었잖아요. 이쪽을 이쪽에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서 네모를 반으로 접는 거예요. 네모를 접었으면 중요한 게 끝, 가장자리. 가장자리 부분에 맞춰서 세모. 접었으면 지금 접은 세모를 이용을 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쫙 눌러주면 집이 하나 생겼어요. 집. 그런데 집이 왼쪽에 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딱 돌리면 집을 왼쪽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집에 뾰족한 지붕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 세로선을 맞춰서 지붕을 뾰족하게 그러면은 지금 접은 이 큰 네모를 안에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을 깊숙이 넣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큰 집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상이 있는 큰 집이 완성이 되었으면 위에 부분을 세모를 이렇게 접힌 선 그대로 세모를 접는 거예요.
손목을 접었으면 원 상태로 위로 올리고 얘 한 장을 밑에 부분 한 장을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옆에 양쪽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눌리고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면 집 모양이 완성됐어요. 집. 앞뒤가 똑같은 집. 집은 1차고 2차는 정말 완성되는 거는 네모를 완성시켜야 돼요. 흰색 부분을 잡고 세모로, 흰색 부분을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또 흰색 부분을 한 장만 잡고 세모로, 흰색 부분을 한 장만 잡고 세모로. 그 다음에 네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세모로 세모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모 완성. 근데 여기를 펴서 지금 접은 선을 이용을 해서 손가락을 넣고 안으로 이렇게 세모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했으니까 반대쪽도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안쪽으로 세모를 넣고 꽉 눌러서 완성. 이거를 7장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빨리 다시 해볼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거 한 장만 접으면 된다. 네모가 되고 이렇게 날개가 있는 7장을 전부 만들었으면 이제는 결합을 시켜볼게요. 이걸 여기다 두고 7장을 다 펴주세요. 펴서 붙이기만 하면 매직 큐브가 만들어져요. 다 펴서 여기 한 장 또 있네요. 7장 모양을 보면 가운데 네모가 있고 5개의 네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7장을 놔두고
풀로 붙여볼게요. 풀로 붙이면 연결하면 완성이에요. 파스텔 우선 빨간색을 두고 주황색을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만 풀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은 위에다가 반은 반에 붙여주고 마지노초 노란색을 이렇게 가로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만 오른쪽 반만 풀을 붙여서 오른쪽 반에 풀로 붙이고 그 위에다가 붙여주고 초록색 펴서 반만 풀을 칠해서 또 반에 겹쳐서 붙여주는 거예요. 점점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해서 또 반만 그때 이렇게 가로로 선이 두 개 이렇게 있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풀을 붙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두 줄이 있어요. 가로로 두 줄이 있는 상태로 놓고 반만 풀을 붙여서 위에다가 반만 딱 반 마지막 하나 이렇게 딱 펴서 가로로 여기 이렇게 두 줄이 있어요. 상태로 두고 풀로 반만 칠하고 위에다가 반만 붙여주세요. 길다. 와, 그 다음에 뒤로 돌리면 다시 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쓰면 보라색의 네모를 잡고 흰 하늘색의 네모 이렇게 네모네모를 이렇게 접어 나갈 거예요. 우선 이렇게 세모세모
싱크도 세모세모 이렇게 뜨면 네모가 있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하늘색도 네모가 있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색도 네모가 있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세모들이 이렇게 세모들이 보라색 네모를 이렇게 누르고 짠 세모세모들을 이렇게 해서 집이 만들어졌어요. 집을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짠. 집. 그다음에 흰색 부분에 세모를 접었잖아요. 뒤로도 돌려보면 흰색 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접었었잖아요. 그래서 네모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이쪽 필요 없는 부분, 이쪽도 필요 없는 부분은 안쪽으로 다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세모를 넣어주는 거예요. 세모를 넣고 이쪽도 세모로 넣고 이쪽도 세모로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보라색도 세모로. 그럼 이쪽은 네모로 다 만들었으니까 또 그 반대편 여기 필요 없는 이 세모를 안쪽으로 다 이렇게 세모를 이 세모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이쪽도 세모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안쪽으로 안쪽으로 세모를 넣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지고 밑에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지고 네모 짠! 귀엽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끝에 있는 두 개를 결합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를 마지막 이렇게 만들었으면 마지막 보라색이 한 장으로 보이니까 보라색 위에다가 반만 풀을 붙여서 핑크색으로 딱 붙여서 연결을 해주세요. 반반씩, 다 반반씩 나왔죠? 그 다음에 핑크색도 이렇게 양끝에서 이렇게 누르고 보라색도 양끝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짠. 네, 여기는 세모로 핑크색이랑 보라색이 만난 부분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쪽도 안으로 넣고 짠 완성. 이렇게 해서 짠 별 올리고 휙 이렇게 뒤집어서 꼭 짠
소개. 파스텔. 짠.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